3.1 인민봉기 아운돌기념 평양시 보고회가 3월 1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양형섭 동지와 우당비 원장들, 관계부문일꾼들, 사회단체 책임일꾼들과 시내 각계층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양형섭 동지가 기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오늘 삼천리 강토를 진감하며 세차게 벌어진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 밑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조선민족의 쌓이고 쌓인 울분과 원한의 발이었으며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좋은 민족적인 반일 애광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거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각성을 높여주었으며 세계 식민지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에 거대한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 인민 대중이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탁월한 수령과 당의 혁명적 용도를 받아야 하며 사대주의와 외소의존 사상을 철저히 대격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과 오직 전인민적인 무장투쟁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남겼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염원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에 의해 빛나게 실현됐다고 하면서 그는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해방 후 건당 건국 건군 노선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이 땅 위에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를 일도 세워주신 오버이 수정님께서 3년간의 조국 해방 전쟁과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었으며 위대한 생명 마지막 시기까지 종력적 활동으로 조국 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 혁명 위협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속 완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경외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 정치에 의해 내 나라 내 조국 땅위에 강성대국의 영영이 밝아오고 선군조선의 새로운 본영의 시대가 펼쳐지게 됐으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하기 위한 부쟁에서 거대한 전진이 된 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명령도 따라 이 하늘 아래 이 땅위에 주체 사비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민족의 최대 수고는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하루빨리 성취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를 나서는 과업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외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영도가 있고 전만 국민의 일심 단결이 있으며 자주 통일의 길에 떨쳐 나선 온결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강성대국 건설과 조국 통일 위협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한 혁명의 수뇌부들이 굳게 뭉치어 사회주의 조국의 강성 본영과 조치 혁명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